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78년 말띠의 운을 한번 봅시다. 아, 그 전에 이벤트. 제가 공지사항 하나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 근올 때 콘서트가 있어요. 연세대 대강당에서 있는데 저와 같이 가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 분 다섯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나는 부모님을 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내 부인하고 같이 가겠다.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 등등. 그런 댓글을 여러분이 이제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갖고 공지사항에 띄울 것입니다. 그 출연진은요. 혜은이나 전홍로 그 쟁쟁한 가수분들 있죠. 있는 분들 몇 분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재미난 콘서트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은 추첨해서 제외.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응? 자, 어디 운세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거북도사님의 좋은 운을 한번 펼쳐 주십사 해가면서 아, 그리고 여러분 복채 내시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응? 좋아요, 구독 꾹꾹 아셨죠?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느냐? 78년이 무오생인의 말띠. 이달에는 구성판을 보니까 그러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에 이달에는 그것이 필요하네. 그냥 그 과감한 배짱, 뭘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그 배짱이 굉장히 필요하네. 다만 한 가지 이제 법에 어긋난 것은 아예 옆에 가지도 마라. 냄새도 맡지 마라. 요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사주라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년, 월, 일, 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연과 몇 년생, 예? 지금 10월달 운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78년생인데, 10월달에 난 사람, 좀더 근접하겠죠? 그냥 그 외에 난 사람은 근접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어? 왜? 자, 12달이 있고, 30일이 있고, 24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운이 조금 이제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시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분들은 더 활활 운이 더 좋으라고 또 축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 우리 이제 78년 일에 대해서는 이날에는 그러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혹을 띠려다 혹을 붙이는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은 이게 자기 분수를 너무 벗어나는 기라. 요때 조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요거를 스스로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나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늘게 길게 갈게요. 요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이달의 일에 대한 거다. 어떤 일이든 간에. 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길게 간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좀잘좀 풀려나가는 그런 달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요번에 요걸 봅시다. 아, 78년 말띠 중에서 이번에 무슨 허가권이나 승인권, 요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분들은 요거 이제 우리 거북도사님의 카드로서 한번 봅시다.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자, 한번 봅시다. 자, 거북도사님이 어떤 답을 내주실까? 어디 봅시다. 아, 이건 아홉 구자입니다. 아홉 구자는 당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라. 이 구미호할자의 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뭐 이런 수완 저런 수완 이런 지혜 저런 지혜 모든 걸 동원을 해서
한번 당신이 하는 것을 허가권, 승인권 뭐 요것에 대해서 한번 힘을 써 보세요. 그러면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요건 요렇게 가고 일단 다음번엔 돈에 얘기해 봅시다. 돌고 도는 돈. 돈. 아,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덕허덕거리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죠. 자, 지금 애로사항이 좀 많은 달인데 돈 때문에 조금 힘든 것이 좀 있어. 그래도 이 달을 잘 넘기면 다음 달에는 좀그좀 좋은 일이 하하하 웃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 보고 나서 혹시나 여러분 뭐 대출권 같은 거 조금 있다면은 기다리게 되겠죠? 그럼 막 다음 달에 그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이달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그냥 엉금엉금 겨서라도 이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내가 이제 뭐 78년 저기 같으면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가고 굉장히 발도 넓은 그런 나이죠. 그래서 사적으로 좀 아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놨는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 우리 왕파 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동이네? 동은 있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렇죠? 그걸 서쪽으로 지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 요걸 물었죠? 동에서 뜬다? 어머, 가능성이 있네? 이 동자는, 동서남북의 동자는 원숭이가, 재주 많은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의 햇살이 비치는 곳이 동쪽입니다. 뭔가 사적으로 부탁한 분이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기다려 봅시다, 한번. 자, 요것도 요쪽으로 이렇게 가시고. 다음으로는 우리 인연, 모든 인연은 사랑과 동일시 치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연이 맺어지지 않아요. 자, 공무원이나 아니면 은행권에 있는 사람하고의 인연이 조금 기대를 걸어봤으면 좋겠네. 요 사람들이 이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한 가지. 인연을 맺지 말아야 될 사람,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사람은 사채업자.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리고 곧 다음 달에 뭐좀 생긴다, 돈이 해도, 그런 사람하고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채업자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인연을 맺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번 달에 이걸 한번 봅시다. 내가 과연 선한 인연이냐, 선연. 악한 인연이냐, 악연. 어느 인연이 나한테 올 것인가?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어디 여기서 한번 뽑아봅시다. 어디 봅시다. 목욕욕자네. 자, 여러분, 목욕은 언제 합니까? 몸이 더러워졌을 적에 씻어내지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선연, 좋은 인연입니다. 내가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 인격도 모든 게 더러워져. 그러나 좋은 인연을 만나면 내 몸이 깨끗해지고 나의 그 인격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 선연, 좋은 인연을 만나겠다. 그 말이네. 괜찮겠습니다. 제가 더더욱 잘 되시라고 빌어드릴게. 축원을 해드릴게. 아셨죠? 축원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